자, 이 시간에는 이걸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나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또는 다른 번역으로 하면 곧 언제? 창세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뭐요? 하시려고.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를, 앞으로 창조될 우리를, 응? 앞으로 창조하실 우리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세상의 기초를 닦기도 전에, 앞으로 창조할 인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또 흠이 생길 것을 알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네.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1장 4절과 5절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 그 인간이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 분명히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길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흠과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생긴 흠을 없앨 생각을 창세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말은 이 에베소서를 깨달으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시면 타락할 것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켰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뭐, 별로 다른 말 아니에요. 그 말은, 그 말은, 하나님이 벌써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구 창조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그왜 있었을까? 왜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그 타락한 상태로부터 다시 뭐예요? 회복시키려고. 그까지가 사절이요. 그래서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이요. 5절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놨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이거를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상 차원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게 이제 놀랍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미 흠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놨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예정해 두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사절이죠. 흠이 생겨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얘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싫다고 하나님을 뭐예요? 떠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야지. 그 방법은 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결정을 언제 했다고? 창세 전에 했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래요? 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거창한 말은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입니다. 예정하사. 그래서 이 예정하사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정이란 말은 사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예정,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그렇게 할 예정이야 라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지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안 바뀐다는 거. 확정이죠. 그렇죠? 확정보다 더 강한 건 뭐예요? 확정보다 더 강한 거. 운명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우리를 예정했다면,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럴 예정이다 그랬으니까. 그럴 예정이었는데 나 안 할래. 그래서 예정이란 말은 그런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정보다는 확정이고, 그 확정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확정했었지만, 그러나, 뭐,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운명입니다. 운명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운명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 지어지는데, 운명 지어준다는 말은, 운명 짓는단 말은, 그거는 미리, 그렇죠? 이미 미리 운명이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destiny. Destiny. 이게 운명이랍니다. Destiny. 예. 근데 이게, 이건 명사고, 운명이라 명사고, 이제, destined. 그러면, 운명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운명 지어졌다. 여기 뭐라고 써요? predestined. 예, destinate 하면, 운명 지어졌, 운명 지어진 말입니다. pre 하면 뭐예요? predestinate 하면, 이게 미리 운명 짓는다는 말이고, 여기에 D가 들어가면 뭐예요? 과거형이 되어버립니다. 미리 운명 지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써놨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이 번역에는 미리 뭐예요? 예정이 아니라 정하였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요? 여기는 또 예정했다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having 뭐예요? predestinated us 우리를 미리 예정했다.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놓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는 거짓말 같은 얘기야. 그렇죠?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황당한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는 하기도 어렵고 또 해봐야 사람들이 뭐예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가 성경 얘기야. 아시겠죠? 왜 성경 얘기는 이래요? 왜 이렇게 황당하고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 그 니고데모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 있는 얘기를 말해도 알아듣기 힘들 텐데, 이게 내가 너한테 지금 하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차원에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는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이런 뜻이라는 것도 몰라. 왜?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그럼 하나님 그런 짓을 왜 하냐, 이거요. 괜히 그러면 지구 창조 이전부터 나는 지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 타락시켰다가 근데 그거를 또 구원해서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뭐 그래? 그럼 아예 타락을 시키지 뭐예요? 말지. 그렇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제가 이미 여러분께 사실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또 잊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이런 황당한 거는 듣는 순간에는 참 좋은데, 듣고 나면, 안 들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진리거든. 우리는 이 세상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잘 생각해도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그건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라. 그러나 누구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지. 왜?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잊어버린 것도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것을 믿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지금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박수가 나오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이 성령이 주는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 마음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지구에 살도록 만든 인간이 타락할 것이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구에다가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게 돼 있다면, 그게 타락할 뭐요?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운명이라면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되도록 또 운명 지어야 돼? 회복하도록 운명이야.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 운명이야. 우리들의 운명이야.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 predestinated란 말을 자꾸 반복했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무엇을 믿어?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지구를 창조한다. 지구를 창조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구를 해야 될 목적은 통일입니다. 우주 통일. 지금은 우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과 무엇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선과 악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선은 뭔데? 무조건적 사랑이고, 악은 조건적 사랑이고,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입니다. 그걸로 분열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요, 저는 제일 거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적과 조건적이 분열돼서 투쟁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 사단, 그렇죠? 생명과 사망. 이것이 지금 분열이 되어서 있는데, 이거를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래서 지구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통일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창조될 곳은 어떤 곳이었다?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이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이라는 말은 진리의 빛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거짓은 서로 혼돈되어 안 돼요. 진리만 있으면 혼돈이란 건 없어. 그래서 진리의 빛, 그 진리가 있는 곳은 생명이 있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가득한 곳인데, 이 우주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어두운 혼돈된 공간이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어디 있는 공간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거 성경을 두 개로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그걸 왜 나는 자꾸 잊어버릴까? 자. 됐어. 창세기. 그래서 여기 보면, 땅, 지구는 아직도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 흑암이 있다. 그래서 이곳이 지구가 창조될 곳이다. 이 말이야. 그 지구가 창조될 곳은 좀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물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여기 이제 개역한 걸로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영입니다.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지구가 창조될 공간은 뭘로 쌓여 있었다? 네, 물로 쌓여 있었다. 물로 쌓여 있었다. 그 참 이 성경에서는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비로운 거예요. 물. 그래서 어떻게 그 물로 쌓여 있을까? 그리고 물은 항상 성령하고 같이 가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 그 말도 참 그래서 물은 정확히 무엇을 성령을 뜻하는 것 같은데 또 물과 성령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거 참 알쏭달쏭해요. 그런 건 지식적으로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러면 그 공간 앞으로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예정인 그 공간이 왜 그렇게 흑암이고 혼돈하고 공허하냐 이 말이.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그럼 그 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는 말은 그게 누가 와 있다는 얘기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반기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논쟁을 시작한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그 3분의 1의 천사, 3분의 1은 막대한 숫자죠. 그렇죠. 한 10분의 1만 돼도 시끄러운데, 이게 3분의 1이면 그건 막대한 문제야. 그래서, 그 3분의 1의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이야, 여기가. 그러면 성경에 하늘에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이게 하늘에 어떤 전쟁이 있었구나. 논쟁이 있었구나라는 추측을 하고 그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곳을 찾아내야 돼.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과연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그래서 이 미가엘은 마이클 영어로 미카엘 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이 돼.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서 자 이제 용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 나와서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이 미가엘은 하나님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 미가엘을 예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천사로 뭐 하여튼 하나님 편으로 보면 돼. 뭐 예수라고 봐도 되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제 이 싸운다는 말은 뭐 칼 들고 이렇게 뭐 전쟁 이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뭐예요 진리에 대한 논쟁이다. 자 싸우나 용이 이기지 뭐예요 못하여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있을 곳이 없어졌다 이거죠. 왜 이게 이제 서로 상반되는 것은 공존할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남편과 마누라의 의견이 달라져 버리면 각방 쓰잖아. 할 수 없어. 그렇죠? 같이 있으면 둘 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헤어졌다. 이 말입니다. 헤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용과 그 악령들을, 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내가 쫓기니. 그 용을 옛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래서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시제가 아직도 지구가 창조 안 됐지만 앞으로 지구가 창조될 곳으로 내보내졌다. 이만. 그 성경은 시제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도 현재가 되고 현재도 과거가 되고 미래도 됐다가 그건 왜 그래요?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뭐예요? 초월한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우리 땅과 같은 시간 관념이 엄격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지지를 않는다니까 이제 앞으로 땅이 창조될 곳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렇게 3분의 1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단과 악의 천사들을 확 죽여버릴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돼버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이 돼버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한다는 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주를 통일시키려면
의견을 하나로, 즉, 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다, 진리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증명은 누가 해야 돼? 하나님 해야 돼. 그래서 사단에게 이곳으로 보내고 여기다가 땅, 지구를 창조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요? 알고 보니까. 여기가 사단과 악령들을 있게 한 어디요? 그들의 뭐요? 그들의 감옥이 된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여러분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저는 지옥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 지구가 있는, 뭐예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있는 곳에 누가 가두어져 있어? 사랑과 악령들이 가두어져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악령들하고 사단하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단과 악령들의 뭐예요? 감옥이야. 그러니까 땅이 있는 감옥이 뭐예요? 땅지자의 옥자.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옥은 굉장히 구체적이야. 그렇죠?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야 이놈의 세상이 뭐라 그래요? 생지옥이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상구 박사의 지옥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밖에 나가서 얘기했다가는 골치 아파지는 건데 밖에 나와서 뭐 다른 교회 가서 뭐 지옥은 없는데 이랬으면 뭐 또 이단이라는 소리 또 듣겠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2단, 3단 그러면 안 돼요. 2단, 3단은 뭐 가지고 결정해야 돼?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서 2단 결정을 해야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갇힌 감옥에서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차도 타고 댕기고, 뭐, 잘 살죠.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 그러나 또 암에 걸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요. 이게 정상적인 곳이라면, 암이라는 병 이런 건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주에는 정상과 비정상 딱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정상은 천국이고, 비정상은 뭐예요? 여기야.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생각이고, 근데 지금 교회들에서 많이 가르치는 생각은 삼분법적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여기, 지옥,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뉴 스타트 생각은 정상, 그 다음에 뭐예요? 비정상. 이거 두 개밖에 없다. 정상은 뭐예요? 천국이다. 비정상이 뭐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지옥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비정상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은 뭐예요? 그 다른 데 또 있다, 지옥. 여기는 정상이다. 그리고 정상보다 더 좋은 정상이 있다. 그래서 이 좀 여기가 정상이 아니라고 천국 어제 하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뭐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 죄인이라고. 죄인이라 말은 비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비정상적인 세상, 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나라로 해방하라. 나는 그거를 구원이라고. 온다. 그래서 이렇게 3분법으로 생각하면 뭐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여기는 정상인데 잘못 보이면 뭐요? 저 비정상이 될 것이고 잘 보이면 그런데 이건 좀 상당히 조건적 사고 방식이야. 그 자체가 그렇죠. 자, 하여튼 막 그건 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단과 악의 천사들, 악령들이 와 있는 이곳에서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비교하는 실험을 해야 된다 여기서. 근데 실험을 하려면 실험 대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도 실험실을 실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실험 동물이 있어야 돼.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 약일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약일까?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이 두 가지야. 무조건적 사랑의 약과 조건적 사랑의 약을 줘서 키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조건적 사랑을 먹고 그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위선자가 되고 두려워하고 네? 그래가지고 병 생기고 막 늙어가고 그러다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약. 그게 뭐예요? 뉴스타트라는 약이에요. 아, 그 약을 먹였더니 요것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야, 역시 하나님이 옳구나.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의견이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라는 실험 대상이 하나님께 필요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지구상에 창조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창조해야죠. 그래서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 지옥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던 존재들이었다, 이 말이야. 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운명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온 이 운명론은 우주적 운명론이야.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안에서 운명이 어떻게 이러고 나 그건 아무것도 그건 운명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어. 이것이 뭐야? 목적이 뭐예요? 이게 목적? 우주 통일이야. 그 목적을 하나님이 달성하기 위하여 그래 여기에다가 정종님이도 만들고 이재명이도 만들고 이신호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살도록 마음대로 놔뒀더니 다 암에 걸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한테 와 이러는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는 무식한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고 또 이상구부터 이상구를 조건적으로 살도록 내버려뒀더니 이상구 몸 안에 암은 안 생겼는데 15가지 질병이 생겼어. 기관지 천식에 축농증에 역류성 식도염에 만성 위장염에 십이지장 궤양에 신경성 장염에 거기다 치질 뭐 무좀까지 다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이상구는 의사야. 그런데 이상구 지가 자기한테 처방하는 약으로 그 15가지 질병 중에 하나도 못 고쳐.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는 또 사단이 이상구한테 암 공포증을 줘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구를 만나주시고 뉴 스타트를 가르쳐가지고 아 15가지 병이 뭐요? 싹 없어지도록 만드시고 그래 네 돈 벌래 이거 할래 선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벤츠 할래 기아 소렌토 할래 그래서 제가 나는 벤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아 소렌토를 선택하고 뉴스타트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성경적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지구상에 태어남이 이미 성경적으로는 이미 미리 운명지어져 있었고 우리가 운명적으로 죄인이 되게 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적으로 구원 받게 되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예. 야, 그러니까 구원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지구상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겠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운명 지어 놨다. 그걸 아
믿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막 조건을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조건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믿어야만 돼. 그 믿는 것이 조건처럼 돼 있어. 그건 왜 그래요? 복선이 믿음이 조건 아닙니까? 그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믿어야만 돼. 근데 믿는 것도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 해줘야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믿게 해주려고. 그것도 믿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의무죠. 그렇죠? 하나님 해야 돼. 믿게 해줘야 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믿게 해주기 위해서. 네. 네.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꿈이야. 근데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미 우리에게 뭐를 주셔놓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어놨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통곡하러 오시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제 탁, 그래서 암이 탁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나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네 마음 속에 속삭일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구원이야. 그렇죠. 또, 안 낳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안 낳아도 나는 이미, 나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 많답니다. 제가 아는, 옛날에 제가 참, 좋아하고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 그 병원 원목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병원 원목을 오래 해보니까 많은 놀라운 장면을 자기가 많이 봤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큰 믿음 좋은 장로님, 목사님들이 죽을 때는 나는 안 믿는다고 죽더래요. 다른 사람들, 교인들 보면 믿으라고 맨날 설교는 해놓고, 자기 죽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고 죽더래. 그래서 보면, 안 믿던 사람도, 이 세상 깡패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결국, 항암 치료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 믿음, 즉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즉시 얼굴이 뭐예요? 편안해진대.
근데 아 나는 목사지만은 하나님 없어. 그러고 죽는 사람 얼굴이 뭐예요? 캄캄해진대.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부인해도 좋다. 그러나 성령만은 부인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항상 참 부드럽고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자, 고마 먹지 그래. 여러분 운동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이거 과로하는 것 같아.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아시겠죠? 저도 밥 먹을 때, 상구야,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많은 경우에 제가 어떡하게. 가만 계세요, 저거. 더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음성을 내가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구로부터 퇴짜를 여러 번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쫓아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지만 참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들어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곳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택하사.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창조되도록 택함을 입은 그래서 이 택한다는 말을 조금 오해,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아주 좁게 오해를 하면 어떤 말이 될 수도 있다면 천국 갈 사람 택하고 못갈 사람 택하고 그건 저는 이 우리를 택하사란 말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프지만 우주 통일을 위하여 운명적으로 할수 없이 얘들을 지구상에 창조하도록 택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예정이야. 가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려고 그 기쁘신 때도록 우리를 운명지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운명지어 주셨다.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성령을 믿으라고 호소하시는 그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거기서 결정이
한다. 그래서 내가 거부했느냐? 내가 선택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선택한 거라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상 뭐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줘야 돼요. 나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뭐요? 악령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뭐 다 조사해가지고 이상구한테 이상구가 마누라를 100%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그 마음속에 한점의 흠도 없는지 딱 봐가지고 통과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뭐라고?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냐?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무엇을 알아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로마서 8장 보시면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야 그렇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실해 안 해.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숨질 때까지 버리지 말고 뭐예요? 다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요 말 나오기 전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은 악령입니다. 그렇죠? 종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조건적 영입니다. 왜 조건적 영을 조건적인 악령을 왜 종의 영이라고 그럴까? 그 영은 나에게 항상 명령합니다. 갑질하는 영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나를 섬기기보단 뭐요? 나에게 항상 갑질. 너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탁 맨날 이런 얘기야. 이래가지고 무슨 하늘나라를 가신단 말입니까? 그 갑질령. 그러니까 그런 종의 영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 아,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응? 내 아들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빠. 그런데 안식교회 거기 가르침에 의하면 그 엘렌 화이트라는 여사의 글을 보면 우리는 자녀 후보자입니다. 앞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자녀가 될 뭐요? 후보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와이 여사의 글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그 책 334페이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인을 하나님의 인, 아마 구원이라고 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안식일 교인들은 없어요.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이라. 아시겠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후보자라는 말이 더 우리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맞죠. 그래서 속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은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런 얘기를 속삭여 주시는 성령을 계속 뭐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어떻게 했으므로?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가 될 예정임을, 아니고 뭐요? 지금 내가 현재 자녀임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이 되는 것도 운명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운명지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말씀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확신, 나는 이제 충분히 하나님을 아빠,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재림하실 때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